안녕하세요, 락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림 정영민님, 유튜브 정영민님과 함께 무림을 낚시러 왔는데요. 근데 제가 낚시할 때 지금 엄청 큰 보림,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 큰 보리멸이 나왔는데요. 지금 정영민님과 제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이만한 보리멸이 천지 차이가 나죠. 이거는 뭘 먹고 났는지 엄청 대박이, 엄청 크네요. 한번 바야흐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힘도 좋다. 오늘 낚시하고 낚시하는 소감이 어때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판을 빼려고 하면 많이 삼켰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삼켰는데 지금 요거 자체를 자, 하나, 둘, 자, 일단은 판을 끊었습니다. 판을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판을 삼켰다 해가지고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 유튜브 팬분이 이렇게 판을 삼켰다 그래서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계속. 자, 지금 바늘은 지금 입안에 이렇게 나중에 해서 먹을 때 바늘 빼면 되고요. 지금 바늘 가득 하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요. 자, 카드 바늘 지금 하나 갈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늘. 왜 카드 바늘이 많아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능력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카드 바늘을. 자, 지금 요 우리 팬분께서는 지금 원줄 자체 내에서 합사를 주고 있습니다. 합사를 주고 있습니다. 합사. 합사 지금 3호지 싶은데요. 제가 만지 보기로도 이게 합사 3호 맞습니까? 네. 자, 맞다네요. 자, 여기 달아주세요. 자, 제가 한번 카드 바늘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니까 놓지 말고 내 하는 식으로 해서 밑에 가봐라. 자, 내 하는 식으로 해서 밑에 가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백사장에서는 모래가 많기 때문에 낙대가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미끼를 가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미끼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미끼 엄마리를 다 사용하지 마세요. 엄마리를 다 사용한다면 고기를, 여러분들이 엄마리를 사용한다 그러면 고기를 못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한 번만 더 끊어가지고 그래. 끈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띠가 키스 끈을 해가지고 오늘 고기를 넣었습니다. 큰일 났다. 내가 키스 끈 해줄까? 키스 끈 하고 바로 일단 넣었을 때 끈죠. 키스 끈 하는 사람들 일단 강렬하게 내인데 거기 많이 여러분들, 제가 지금 거기 바닥에 딱 있는 그 포인트를 지금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잡는 거는 우리 팬들이 잡았습니다. 저는 캐스팅만 해줄 뿐이지, 거기 잡고는 우리 팬분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리멸 낚시를 하실 때는 그거 물속에 들어가셔서 하는 게 비거리를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그거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서핑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핑하는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네요. 오, 지금 멀리 친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지금 파란 곳까지 갔네요. 저 둘만 안 나오면 됩니다. 지금 정영민님께서 천년을 보는데 자, 낚시 때는 제가 캠돈인데 능가습니다. 캠돈인데 능구고 제가 다시 옆에 좀 지도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